네가 진수지 선생 약혼자라고 빚쟁이들을 데려왔단 소문이 온 병원에 파다하던데. 진수지 선생 제 여자친구예요. 조만간 두 분께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시게 됐네요. 두 분 이미 알고 계셨어요? 우리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았어. 저희 학부 때부터 사귀는 사이였어요. 제가 유학 가는 바람에 잠시 헤어졌지만 최근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. 지금 사귀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대체 네가 그런 자리에 왜 나서냔 말이야.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에서. 여자친구가 범병당할 위기였어요. 당연히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나설 자리가 따로 있고 나서면 안 되는 자리가 따로 있지. 네가 그런 자리에 왜 나서냐고. 그리고 약혼자라니. 누구 마음대로 진수지 선생이 네 약혼자야. 아버지. 다른 일도 아니고 사기 혐의로 연루된 문제야. 사기. 그건 오해예요. 수지 아버지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라고요. 그래요. 그 문제는 확실히 알아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.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있어?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왜 병원까지 와서 공연이 행패를 부렸겠냐고. 아니라고요. 글쎄. 제가 직접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했어요. 단지 그 사업 대표자가 수지 아버지라 피소를 당하신 거라고요. 어쨌든 사기 혐의로 피소된 건 사실이잖아. 아버지. 안 되겠다. 현석이 너 그만 올라가.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 본부장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구설수야.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요. 글쎄. 어서 올라가. 아니 당신은 차분하게 현성이 얘기부터 들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? 차분이요? 더 이상 어떻게 차분이요? 그럼 당신 생각은 대체 뭔데요?